HLB에서 IT사 투자 관련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2월 25일 2시 23분에 나왔고요 이뮤노믹 테나피틱스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 설명했는데 문의가 많아서 정된 정보를 제공하자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판될 리버세라닙에 대한 이제 전략이 뭐냐면은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산과 확산 전략을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리버세라닙으로 이제 빨리 뭐 신약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병용요법을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확장은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이제 기업의 잠재력 가능성을 빠르게 극대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오픈 콜라보레이션은 무슨 말일까요? 오픈 콜라보레이션은 모바일 디바이스와 SNS 등을 이용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이제 오픈이 붙은 거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어, 내부 인터널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와 같이 협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프로터앤드 갬블 PNG사의 홈페이지인데요. 이 프로크터 앤 갬블의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의 자원과 아이디어를 끌어들여 자사의 연구 개발 즉 R&D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재밌는 거는 이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해 보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재밌어 보여서 계속 이렇게 어 들어갑니다 오픈 콜라보레이션은 이제 삼성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삼성금융 오픈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삼성벤처 투자가 주관하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스타트업과의 상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삼성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픈이라는 뜻은 우리 자사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기업과 같이 협력을 하겠다, 협업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삼성에서 외부 기업은 뭐죠? 바로 여기 스타트업입니다. 그럼 HLB 입장에서는 외부 기업은 HLB가 아니겠죠. 외부 기업이었던 이뮤노믹테라퓨틱스와 이제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말일 수도 있겠고, 지금 당 지금은 이제 유미노미 테라피틱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분 51%를 확보하게 되면서 이제 자회사로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 내부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오픈 콜라보레이션은 다른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51% 획, 획득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 오픈 콜라보레이션이 의미하는 게 이뮤노믹테라피틱스 IT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이거는 이제 각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결론을 내린 거고 그 뒤에 보면 사실 답이 나옵니다. 자일 번이 뭐였냐면은 적응증을 빠르게 확장하는 거 그래서 임상의 속도를 내고 있다 다양한이라고 붙었죠. 5 년에 다섯 개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콜라보레이션 2의 전략에 따라서 면역항암 세포치료제인 개발하는 미국 워싱턴 소재의 바이오 기업인 IT사를 투자 및 인수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에 가능성이 1, 2였는데, 이 IT사에 관련된 게 바로 오픈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다른 회사가 아니라 IT사를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생각보다 많죠? CA, 자, 이 부분은, 어, 나중에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 빠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거는 사실 투자할 때잘안 보기 때문에 봐도 봐도 맨날 새롭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눈에는 엄청나게 많이 익은데, 아무튼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어, 이건 HLB 입장에서 많이 관여를 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R&D 해가지고 이제 임상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본사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돼,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사실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그 훈수 두면은 될 것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그런 부분을 믿고 파트너사로 선택을 한 겁니다. HLB가 IT사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 IT사도 HLB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 3의 이유로 이렇게 서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